MBTI도 이제 회사에서 궁합이 잘 맞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떤 유형들이 잘 맞아요? 애플사의 iOS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내 자신의 싫어하는 모습이 투영돼서 일명 X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MBTI 중에 한국인들 유형이 제일 많은 게 있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천국 강사자랑! 강사자랑! 따따따따따따따. 오늘은요, MBTI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윤종세 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근데 이렇게 MBTI가 핫한 거예요? MBTI를 통해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은 놀이처럼 MBTI를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온라인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해요. 딱 지표를 색깔로 표시한 것만 딱 보셔도요, 부서별로 아 하고 바로 해석을 하세요. MBTI 유형이 강사를 하기 딱 좋은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MBTI도 이제 회사에서 궁합이 잘 맞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떤 유형들이 잘 맞아요? 궁합이라고 했을 때, 보통 외국계 기업이나 이제 초봉이 4천이 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STJ 농도가 높아요. S 감각형, T 사고형, J 판단형.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딩된 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직무 기술서대로 할것 같은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회사 안에서도 동료들끼리도 궁합이 잘 맞는 유형들이 있어요? MBTI가 사실 알파벳 8개의 조합으로 16개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16개의 유형 중에서 가운데 알파벳 2개, 이렇게 심리적 기능으로 4개로 나누는 형태의 분류법이 있습니다. 이제 NT, 이제 N 직관형, 그리고 T 사고형이 조합되신 분들은요, 왜?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면 안 돼? 논리적으로 이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 파악해보고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반대에 계시는 분, 예를 들어 가운데 알파벳이 S랑 S. F이신 분은요, 저는 슬픈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슬퍼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행복하게 해줄까?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산성이나 어떤 결과값을 내는 그런 성취 중심이라기보다는 서번트 리더십이나 타인을 챙기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공감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SF 유형의 상사인데 NT 유형의 부하 직원이라면 부하 직원은 답답하겠죠. 나 지금 공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자원을 줄수 있는가를 따질 거고요. 반대로 NT 유형의 상사분이라면 SF 유형의 우리 부하 직원분은 왜더 잘하지 못했냐는 식으로 피드백 받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그게 일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나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면 이 부류가 어떻게 보면은 잘안 맞는 조합인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가운데 알파벳 두 개가 반대다라고 한다면 애플사의 iOS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한 부류가 또 있죠. NF, 이상주의자, 직관 감정형 NF 그룹이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대표님의 유형이신 가운데 알파벳 S, 감각형, 그리고 사고형의 조합인 ST 유형이 있습니다. NF 유형 같은 경우는요, 무한히 상상해보고 꿈꾸는 걸 좋아하는데, 사장님 옆에 ST 직원이 온다면, 사장님, 우리 2명밖에 없는데,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당장 이번 달 월급 어떻게 주실 거냐고요. 너무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서, 좀 NF 유형 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수 있고. 반대로 ST 유형의 상사 같은 경우는요, 야, 니할 거나 하고 끝난 다음에 상상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게 나와 다른 유형이라서 잘안 맞기도 하지만 또 이게 보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대표님과 제가 이제 T는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화가 났더라도요, 나중에 모았다 화내야지, 이게 가능해요. 네.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거고, 이제 대표님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를 해오라고 했는데, 왜안 해오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만 하고
기획이 없지? 라고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공과사를 좀 분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잘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맞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렇구나. 거죠. 이 화면에 보면 ESTJ가 위에 있고 INFP가 밑에 있잖아요. 그 완전 상반된 거예요? 상반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좀 숙녀 기간에 제가 찾아뵙는 경우도 좀 있어요. 진짜요? 네. 이제 어떤 공공기관에서 제가 부부의 날에 부부 15커플을 모시고 좀 이런 검사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보통 가운데 알파벳 두 개는 뭐 똑같고 나머지 두 개가 달라서 여섯 개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궁합이 잘 맞아요. 그게 조직이든 가정이든. 그런데 만약에 나는 ESTJ니까 난 ESTJ를 만나야지. 그러면 시스템이 일치하니까요. 잘 맞죠.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INFP가 태어난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우리가 너무 다른 존재가 태어났지? 해서 좀 아예 다른 존재에 대한 좀 포용력이 낮아질 수도 있죠.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내 자신의 싫어하는 모습이 투영돼서 일명 동족 혐오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동족 혐오. 네, 좋은 코 편한데 내 싫은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이는구나.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나랑 잘 맞는 조합이 뭔지, 나랑 잘 맞는 유형이 뭐고, 나랑 잘 안 맞는 유형,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게 영향이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네. 하지만 정식 검사를 제가 꼭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환산 점수 기준으로 선호 지표가 30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향형 1점인 사람과요, 그 다음에 외향형 30점 만점인 사람을 실제 만나보면 완전 다른 존재처럼 느껴져요. 코드상으로는 우리 대표님이 ESTJ이시지만 ESTJ 만점자와 만났을 때랑 또 ESTJ 1점씩 해서 다 합쳐봐야 4점인 사람을 만날 때랑 완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같은 거죠. 같은 ESTJ여도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알파벳 4개 중에서 3개 이상이 그래도 15점이 넘어서 분명 지표는 돼야 정식 검사 뒤에 있는 설명도 좀 많이 공감이 되고 또 거기서 가이드해주는 개발해야 될 점들 활용하시기에도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좀 더 과몰입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 MBTI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인터넷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검사했을 때는 분명히 I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신 그 정식 검사를 해보니까 E가 나오는데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정식 검사가 더 전문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건가요? 일단은 이제 명백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인터넷에 무료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 16땡땡땡. 네, 그 사이트는 이제 빅5라는 다른 이론 검사예요. 그건 MBTI 검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식 그 검사 자격을 가진 뭐 세스타나 한국 MBTI 연구소와는 별개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끝에 하이폰하고 A랑 T가 나오는데요. 그게 빅5에서 신경증적으로 이 사람이 취약한가, 취약하지 않은가 지표.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E랑 여기서 말하는 E는 별개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MBTI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식 MBTI 검사 진단 권한을 갖고 있는 어세스타에서는 그런 오해를 풀고자 이제 열심히 유튜브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런 검사를 정식 강사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안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 MBTI 정식 검사를 받고 싶어요. 만약에 또 강사님한테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비용을 말씀드리고 코드를 드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하기 전에 어떻게 검사하셔야 되고 이 검사의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다라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편한 11시 47분의 나의 모습을 체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가이드 없이 검사를 하면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팔고 있는 뭐 다른
업체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어세스타라는 아예 정식 검사지를 다루는 곳에서도 여러분 검사하실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오픈을 해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이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MBTI 중에 한국인들 유형이 제일 많은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어세스타에서 2021년 통계값을 발표했는데요. 1위는 ISTJ 성향으로 12.8%,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 ESTJ, 바로 0.4% 차이로 두 번째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스파크 유형, 뽀로로 유형이라고 불리우는 ENFP. 네, 그래서 톡톡 튀는 분들이 9.7%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ISTJ 유형 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책임감이 강하고 매뉴얼대로 정말 하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존재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면에 ESTJ도 설명해 주세요. ESTJ 유형은 저희 매번 유튜브에서 보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대표님도 J만 30점에 가까우시고 나머지 EST는 수치가 그렇게 막 분명까지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J가 29점이신 걸 보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대표님이랑 핸드폰에서 삭제되거나 멀티 프로필로 진짜 중요합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제 옆에 계신 대표님이 ESTJ 30점 만점에 다 15점이 넘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네. ESTJ는 이제 오지랖도 넓고 그 다음에 관심사도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걸 ST, 눈에 보이는 걸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시키는 거 잘하는데 판단 속도가 되게 빠른 J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트렌드도 되게 잘 읽으시는 편이고요. 이것만 들으면 되게 완벽하고 좋은 것 같은데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단점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매뉴얼대로 안 하면 반항하나?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왜 이거대로 안 하냐. 건강한 ESTJ 유형분들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 인파워먼트도 잘 하세요. 근데 이거는 유형에 따른 게 아니라 성숙도에 따른 거라 유형 성격이라고 보기 또 애매할 수도 있죠. 그렇구나. 네. 너무 이렇게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제일 많은 키워드 중에 MBTI 유형 중에 하나가 또 ENFP가 나왔어요. ENFP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ENFP 아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뽀로로 주제가 아시죠? 난 노는 게 제일 좋아. 근데 ENFP가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N, 직관적으로 F, 자기의 관계나 그런 어떤 감정에서 논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무한한 상상, 가장 이상적이고 또 심지어 이제 경험주의자의 어떤 기질을 띠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버셔도 항상 텅장일 확률이 높아요. 네. 지나가다가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어머 가봐야 돼. 실망을 하더라도 뻔한 맛인 것 같더라도 한번 가봐야 되고 내가 느껴봐야. 그에 반해 그 반대에 계시는 ISTJ 유형 분들은 뭐 먹어본 거고 가보면 뭐 똑같고 조금 더 이제 경험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인색하실 수는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구나. 네. 그러면 INFJ의 특징도 궁금해요. 네, INFJ 1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궁의 유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정말 희귀한 유형이죠. 그러네요. 정말 직관과 통찰로 우리랑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를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는 않고요. 그 미래를 혼자 머금고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 서는 순간 그걸 이론화 혹은 사상화를 한 후에 자기의 추종자를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요, 아우라가 넘치고 약간 교주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그래서 강사님들 중에서 INFJ 분들은 팔로워가 되게 많아요. 추종자가 많죠. 그러겠다. 네. 사실 다양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중에 오늘 MBTI만 다뤘지만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거 혹시 있으세요? MBTI는 은근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설명같이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대전제가 절대 바뀌지 않는 검사래요. 야,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니 벌써 반발심이 막 들지 않으세요? 어떤 특정 유형분들은? 애니어그램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물어보는 검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주말,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한, 욕구에 대한, 공허함에 대한 그런 지점, 두려움을 찾아주는 검사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는 내가 이 상태구나 말을 나타내 준다면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 환경에 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 상태로 살고 있구나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앞으로 윤종세 강사님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곳들의 직무, 업종, 업태별로 통계 총람을 만들어서 빅데이터화를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인재상이라는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 주관적인 글로 자기를 이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기업의 성격 문화와, 아, 난 안 맞는구나. 난 다른 데를 가야 되겠다. 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기업과 우리 취준생 분들의 에너지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작업. 와.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너무 멋진 일인데요. 아. 우리 회사에서도 너무 필요하고. 인재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윤종세 강사님께서는 조만간 그런 걸 꼭 이루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